예, 10월 12일 목요일 중학교 2학년 쪽지시험 예고입니다. 106에서 108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8부터 갑니다. 108에 사진 정리되어 있는 장애인들 3개 쓰시고요. 앞글자 불러주실 거예요. 더 다음에 DISHA 뭐 CH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유명인들 더 다음에 DIS도 있고 CL로 시작하는 거두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피아노와 기타와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다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used가 몇 번인지 쓰시고요. used to가 몇 번인지 쓰고 같은 말 쓰고 뜻 쓰고 옆에 필기된 거 쓰세요. 시대 곱하기 2, 즉 시대가 두개 나왔다는 얘기니까 대조다. 그럼 주제 찾은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 내려가서 네덜란드 쪽 갑시다. 네덜란드란 나라 이름 쓰. 더 네덜란즈. 홀란드, 형용사형 더치, 덴마크하고 덴마크 의서, 그러니까 더치하고 데이니시 때문에 쌍용고 1학년이 여름에 켰다 그랬죠, 이거. 내려갑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기원하는 거 소용없다. 불러주실 거야. 신체도는 저번에 다안 끝냈고요. 그 다음 갑니다. 107페이지에 이 문장 해야죠. 예.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저 위에 건 아예 될것 같아요. 저 위에 건 아예 될것 같고요.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14가 때문에도 해야 돼요. 그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남자였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좋은 남자였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가장, 유일한 남자였다. 내가 사랑한 바로 그 남자다. 내가 사랑한 그 남자와 같은 남자다. 현재형이네, 시제가. 여기는 과거형이네. 예, 순서대로. 그러니까 서수최상급, the only, the very, the same 외우고 살라는 거 아니니? same 앞에 더가 없는 게 어딨어. 그것 때문에 틀리잖아요, 서술형에서. 고등학교 가서. 106페이지 갑니다. 예, 유유상종 쓰세요. 써, 입에 달고 달아 있어야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입에 달고 달아 있어야죠. 필기 쓰세요. 꺽쇠 치고. 어가 the same이랑 같은 거잖아. 같은 깃털의 새들. 동사는 flock, 모이다 또는 떼, 함께. 그 다음에 새 떼, 물고기 떼, 소나 양 떼, 벌 떼, 늑대 떼, 사자, 공작 떼, 사람 떼 쓰세요. 그럼 이거 쓰면 돼. 앞글자 불러줄 거야. shepherd, 이거 부르실 때 부르실 거야. 목동도 쓰세요. shepherd에 e 하나 빼면은 shepherd가 양떼 아니야. 원래 양떼 묶는 사람이 shepherd 아니야. 그래서 shepherd가 아니라 shepherd. 올라가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세개 쓰세요. 106페이지 하는 중이야. 비라고 수미는 같은 나이대. 이때 어가 the same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어하고 똑같은 the same이라고요. 반수정 써. 반대수가 정답. 이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 저번에 봤던 거 아니야? 하시고요. 세지 않네요. 능률 갑시다. 능률이 64. 63, 64, 63 갑니다. 63에 불러주면 가시는 거예요. autonomy하고 autocracy 불러주실 거예요. 어근 쓰고 뜻어. 자치, 독재, 요거만 해. autonomy, autocracy만 해. 옆에 거안할 거야. autonomy은, automatic은 해야죠. automatic은, automatic 불러주시면 쓰시고, 반대만 써. manual. 뜻어. 형용사 뜻, 명사 뜻. 내려가자. perfect 이거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어근 쓰라고 thoroughly 하고 fact 일하다 왜 제대로 일하다. permanent 어근 쓰라고 엄근 remain MANE remain의 main이라고요. 계속 남아있는 영구적인. 얘만 하자. 내려가서 persevere 어근 써. 노력하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persist 불러줄 거야. 예, persist 불러주면 어근 쓰고 계속 서 있는 거니까 계속하다, 지속하다 그것만 써. 내려가자. persuade 불러주시면 어근 쓰고 뜻 쓰고 반대만 써. persuade 반대말, dissuade 어근 써. 그러면서 이 어근이 urge라서 urge 명사 뜻과 동사 뜻 쓰세요. 형용사하고 명사 쓰세요. 그러니까 urgent하고 urgency 쓰라는 거지. urge에도 명사형 있는데요. urge에 형용사형 쓰고 그거에 명사형 쓰시라고요. 긴급 함이 될 텐데 이거 뭐 아주 상관없고 긴급 하는 뜻이에요. perspective
억은 쓰고 뜻 세 개 써. 1, 2, 3. 그림 그리지 마. 내려가서 세퍼, 아, 이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세퍼레이트 불러주실 거야. 세퍼레이트는 동사 발음, 세퍼리스는 형용사 발음. 어근 써. 어근을 써야 네가 이게 2로 안 쓸 거 아니니. 복자하고 1학년 애가 틀렸다고 이거. 형용사 뜻과 명사, 아니 동사 뜻이라고 할 거니까 세퍼레이트 형용사하고 동사 뜻을 이렇게 부를 거야. 세퍼리스나 세퍼레이트 둘 중에 하나 불러주고 동사와 형용사 뜻이라고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어는 오가 단어 4개. 시간 주겠습니다. 저 시계로 4분 있다가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다 썼어요? 네, 시작할게요. 10월 12일 중2 쪽지 시험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1번 장애인들 3개 쓰세요. 첫 글자 D 그리고 H 마지막 CH 앞에 관사 뭐 오는지도 한번 써봐요. 2번? 네. 한 번만 더. 1번 장애인들 3개 쓰세요. 첫 글자 불러요. D, I, H, A, 마지막 C, H. 앞에 관서 어떤 거 오는지도 쓰세요. 2번 넘어갈게요. 2번 유명인들 3개 쓰세요. 자, 첫 글자 D, I 이거랑 같은 뜻 두 개 C, E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쓰세요. 3번 3번 넘어가요. 그는 연주하곤 했다. 기타와 피아노를. 그는 치곤 했다. 기타와 피아노를. 가로, 세모, 필기 다 쓰셔야 돼요. 유즈드2가 뭐랑 똑같은지 필기 잘 하시고요. 없으면 틀려요. 그는 치고 냈다. 기타와 피아노를. 필기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4번 네덜란드 이거랑 같은 뜻 동의어 하나 그리고 형용사형 하나. 형용사형에 같은 뜻 그거에 명사형까지 써주세요. 단어 총 5개예요. 네,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동의어 하나 그거에 형용사형 하나 그 형용사형에 같은 뜻 단어 하나 그리고 그 단어에 명사형 써주세요. 단어 총 5개 나와야 돼요.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거 쓰시는 거 세 개는 덴마크 그거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넘어가도 돼요? 5번 불가능한 것을 기원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은 소용없다. 기원해봐야 불가능한 것을. 필기, 괄호, 세모 잘 쳐주세요. 네, 그것은 소용없다. 기원해봐야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을 기원해봐야 소용없다. 불가능한 것을 기원해봐야 소용없다. 6번 갑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 1번부터 다시 갈게요. 1번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꺽쇠랑 세모표 잘 해주세요.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107페이지 2번 갈게요. 그는 내가 만났던 첫 번째 남자다. 그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남자다. 필기 잘 써주세요. 그는 내가 만났던 첫 번째 남자다. 2번. 아, 죄송해요. 3번. 그는 내가 만난 최고의 남자다. 그는 내가 만났던 최고의 남자다. 최고 밑줄 치고 뭔지 다 필기 써주세요. 4번. 그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다. 그는 유일한 남자다. 내가 사랑했던. 괄호랑 필기 잘 써주세요. 5번 가도 괜찮아요? 5번 불러요. 그는 내가 사랑한 바로 그 남자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다. 그는 바로 그 남자다. 내가 사랑한. 마찬가지로 밑줄 치고 먼지 다 써주세요. 6번 넘어갈게요. 6번. 그는 내가 사랑한 같은 남자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같은 남자다. 그는 같은 남자다. 내가 사랑했던.
그 다음 106페이지 갈게요. 106페이지 1번 유유상종 쓰세요. 단어 6개 꺽쇠랑 뭐가 같은지 필기 다 써주세요. 유유상종. 다음 2번 넘어가도 괜찮아요? 2번 갈게요. 셋대 3번 물고기 대 학파 4번 초식동물 소나 양의 떼 소떼 양떼 5번 별대 6번 늑대떼 개떼 7번 사자떼 공작떼 8번 사람 정당의 모임 방금 한 게 저희 8번이죠? 네, 마지막 9번 목동 셰퍼드의 때 모임 106페이지 10번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세 가지로 써주세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관사 잘 써주시고요. 11번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지어지지 않았다. 하루에 다음 능률 갈게요. 능률 63페이지
1번 어토노미. 어토노미. 어근 쓰시고 2번 오토크래시. 오토크래시. 3번에 같은 뜻 써주세요. 이거랑 동의어 하나 있어요. 그거 3번에 써주세요. 4번 오토매틱. 오토매틱. 5번에 오토매틱이랑 반대되는 말 써주세요. 그거 쓰시고 명사형 뜻 하나, 형용사형 뜻 하나 써주세요. 5번에는 4번 반대말 써주시고 명사형 뜻 하나, 형용사형 뜻 하나 써주세요. 그다음 6번 갈게요. 6번 퍼펙트. 퍼펙트. 어근 두 개. 7번 퍼머넌트. 퍼머넌트. 어근 세 개. 거의 끝났으니까 오늘 시험 안 보는 걸로 하고 8번 갈게요. 퍼서비어. 퍼서비어. 9번에는 퍼서비어의 명사형 써주세요. 퍼서비어의, 아, 미안해요. 퍼서비어의 명사형 단어가 있어요. 그거에 유사한 말 써주세요. 퍼서비어는 그냥 단어만 하자. 저 단어만 할게요. 퍼서비어 동사 단어하고 어근하고 뜻만 쓰세요. 9번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9번 퍼시스트. 9번 퍼시스트. 어근 쓰시고요. 퍼시스트. 10번. 10번. 퍼스웨이드. 퍼스웨이드. 어근 쓰시고 11번에 persuade의 어근에 명사형과 동사형 뜻 써주세요.
Persuade의 어근에 명사형과 동사형 뜻 써주세요. 쉽게 할게요. 이렇게 하죠. Persuade 쓰고 어근 쓰고 반대말 써. 그리고 거기에 suede가 어근이 urge니까 urge의 명사하고 동사 뜻 쓰고 그리고 그 urge라는 명사에 형용사하고 명사형 또 따로 있다 그랬지 밑에 필기하고 니는 아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다시 persuade 어근 쓰고 뜻 쓰고 반대말 쓰세요. di로 시작하죠. 그리고 suede 어근이 urge니까 urge의 명사형하고 명사 뜻과 그거 동사 뜻도 있어요. 동사 뜻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형용사 뜻, 명사 뜻이니까 쓰시란 얘기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 썼냐? 선우야. persuade 어근 반대말 그리고 urge 명사 동사 그리고 그거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 그 다음 perspective 어근 쓰고 뜻 세 개만 써. 그림 그리지 마. 뜻 세 개만 써. 그림 그리지 마. 여기까지 할게 제가. 네. perspective 어근 써라. per에서 빼가지고 어근 쓰고 spec에서 빼가지고 어근 쓰고 뜻만 써. 그림 그리지 말고 1, 2, 3. 그 다음에 separate 그게 형용사야. separate 그게 동사야. 어근 써. se가 뭔지 par이 뭔지 어근 쓰고 형용사하고 동사 뜻 쓰면 끝. 그럼 끝인가요? 이거 단어. 단어. 단어 5가 단어죠 이거? 여기? 자, 요거. 요 마더통 요 책에 네. 요 단어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3학년 거 있었어요? 3학년 거 단어 미리 써놨어요. 어디 써놨나요? 네네네. 네. 어, 그게 이제 요 뒤에 딸려있는 요 단어책에 있는 단어들인데 이게 책에 보면 네. 중간 이하에 보면 단어장이 있어요. 오가를 찾으셨어요. 챕터 네. 6이네요. 네. 챕터 오가를 찾아서 거기서 무작위로 내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되시죠. 앞 글자 한 반씩 불러주세요. 아이들 네, 알겠습니다. 반씩 불러주세요. 단어 갈게요. 단어 1번 건축가 ARC 건축가 2번 위성 SAT 2번 위성 SAT 3번 기구 도구 INS 3번 기구 도구 INS 마지막 4번 체포하다 AR 체포하다 AR 65페이지에 SE가 멀리 떨어져란 뜻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ure이라는 단어가 care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care가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하는 거란 뜻이거든요. careful 조심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야? 걱정 근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거냐 이거죠. 그렇게 외워야죠. 걱정에서 멀리 떨어져. 선생님 스펠링 외우기도 힘든데 뭐 어근까지 외우라고 난리예요. 너 평생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 때가 오는 자 언제 봐봐. 네가 나중에 네 자식한테 단어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네가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 처음에 이렇게 안 하니까 아예 이거 시도도 못하고 대학생 돼가지고 처음 하잖아 이거. 되게 힘들어 얘들아. 참고로 난 대학교 때 처음으로 어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어 교육과 들어가서 고등학교도 놀았나요? 아니 그땐 그런 교재가 없었고 학원이나 과외가 없었어. 대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교재를 보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
보케블러리 33,000 이란 책 떼고 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55,000, 그 다음에 워크숍 엄청 두꺼운 책까지 뗐는데 하려는 얘기는 뭡니까? 어근으로 외우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너한테 훨씬 유리하다. Security라는 건 유명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ITY가 명접이라 안전, 보안 내려가자. 다른 쪽 쓰인 걸 본 적이 없어요. Select 갑니다. SE가 away예요. Lect는 choose예요. 그래서 select라는 단어의 뜻은 이 어떤 상자 같은 데에서 제비뽑기 같은 걸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자 같은 데에서 여기 막 종이들이 있단 말이야. 종이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멀리 선택해서 빼는 거란 말이야. 이게 select도 되고 또 뭐도 돼? elect도 되는 거 아니야. 왜요? se는 away고 e는 뭐야? ex가 밖이 있잖아요. 밖 밖으로 뭐 하는 거라고? 선택한 거라고. 얘가 선출하다고 얘가 선택하다잖아. 여러 개 중에서 밖으로 멀리 뽑아내서 나 이거로 할래. 밖으로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밖으로 나 이거 뽑을래. 선택하다. 네, 발음은 액센트를 보면 알겠지만 select가 아니야. select야.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사세요. 아 그냥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잖아. select. 얘는 옛날에 이거를 selection이라고 발음했던 TV 광고가 떠올라요. selection 아니야. selection이야. 나중에 네가 되게 깝깝해. 어우 저 사람 발음은 좀 깝깝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심지어 내 발음 중에도 잘못한 게 있겠죠 나도. 근데 너무 명백한 것들은 꼭 다져가면서 합시다. 내려가자. choose, pick, select 됐고요. 얘들아 너무 짧아. 이것까지 합시다. 아 얘는 할 단어가 아니네요.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 중2? 중2면 이건 나중에 3학, 그러니까 고등 버전 할 때 할 겁니다. 여기는 안 하게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고 있는 중이고요. 4번에 구나절이 뒤에서 명사를 꾸몄더라고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표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저번 시간에 시간이 없었기도 했고요. There are the jeans that I wanted in the show window of the store. 뭐 이렇게 돼서 wanted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고 얘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고 얘는 원래 the jeans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대열이니까 유도부사고 얘는 그럼 일형식이네. 얘가 주어면서 선행사네. 선행사가 뭐예요? 명사 앞에 오는 거. 이거 많이 했지 지아야? 못 간대 처음에 좀 깝깝했잖아 너. 얘가 지금 못 간대잖아.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 wanted the jeans 였겠네요. 청바지라는 거죠. 복수 취급해 얘들아. jeans, trousers, pants 다 바지야. 복수 취급해. 근데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더를 붙이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이 아닌 경우가 없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막 그 미국에서 대학원 수업 받고 있을 때 교재 같은 거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 이런 거라고 해도 뒤에 앞에 더가 안 붙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우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했던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가 않네. 기억하면 재미가 없네. 하자. 동작의 대상이 되는 신체 일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신체 더라고 하는 건데 Someone caught me by the hand 이러는데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할 때 He touched me on the head.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게 뜻이 뭐니? 그는 나를 만졌는데 머리를 만졌다. 내 머리 만졌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영작하려면 이렇게 안 해. 보통 뭐라고 영작하니 도영아? 그는 내 머리 만졌다. He touched my head.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써요. 뜻은 같은데 얘가 좀 더 영어식 표현이고 문법 문제를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설명할 때 얘를 신체 더라고 발음하고 걔가 나를 만져서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나를 만져? 어디 만졌는데 그래? 머리 만졌다니까 기분 짜증나 뭐 이런 식인데 만졌다는 상황이 굉장히 싫은가 봐요. 나를 만졌다는 게 지금 어쨌든 주제예요. 얘는 내 머리를 만졌다는 거고 얘는 머리가 중요한 건데 얘는 나를 만졌다는 게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 아유 큰 거 아니야. 사진 정리해. 이런 더를 신체 일부라고 해서 신체 더라고. 이거는 모의고사 같은 데도 종종 나와요. 문제로는 안 나와요. 문제로 나온 걸 보진 않아요. 저게 그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고등학교에 갈 때 팀이 돼가지고 수업하는 애들이 여럿 나와요. 그럼 그 상황에서 고등학교 갈 때 중3 말에 봐봐라. 내년 이맘때에 여기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나와요. 지금 중3팀이 그런 상황이라 매년 그러거든. 지금 이 팀에 바로 들어오지 못해서 한 4, 5개월을 보강을 받다가 들어오게 돼. 그런 애들은 이 지금 니네 하고 있는 마더텅 이 책이 끝나야 본 수업이 들어올 수 있어. 니네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지금 중3이 하고 있는 고등학교용 실전 문법책하고 능률복화도 고등학생용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야 이 모의고사 하고 있고 막 이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중간기말고사 되면 그 시험 대비하고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은 마더텅이 안 되기 때문에 330이라는 실전 문법책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보강을 따로 받는다고요. 그 애들 중에 되게 잘하는 애도 와요. 심지어 지금 중3이 그런데 지금 보강받다 들어온 애들을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이라 보강을 되게 빨리 끝내고 들어와요. 막 3개월, 2개월 만에 끝내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얘들아. 이 책 통째로를 3개월 만에 끝내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하잖아. 영어만 죽으라고 하니까 2, 3개월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할 때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체더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난감합니다.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더가 쓰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뜨아 이런 거 유일한 거 the only, the very, the same 같은 거 이게 대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후가 틀린 건 아니다. 근데 대시 더 정확하다. 후 써도 틀렸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는 어 같은 게 쓰이면 어떤 식으로 쓰이냐 어떤 뜻이냐 하나도 있고 어떤도 있고 몇 개도 있고 막 이런데 같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린 어나 더의 쓰임에 대해서 끝냈단 말이야.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더를 안 쓰느냐 위에 써 따라와. 언제 안 쓰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은 굳이 관사 안 써도 무관사로 가자. 관사 안 써도 다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 얘가 식사 매일 먹는 밥 뭘 더 런치 더 브렉퍼스트 하겠냐 이거예요. 운동 경기 거기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해. 운동 경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니까 더 사커 더 베이스볼 하지 말자. 바이 교통수단 맨날 타는 버스 그냥 바이 더 버스 하지 말고 바이 버스 하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본래의 목적. 아니 그럼 학교에 외곽에서 공부하러 가겠지. 그럼 그런 경우에 더 쓰지 말자. 고우투 스쿨 하면 그냥 공부하러 가는 학생인갑다. 아이가 고우투 더 스쿨 하면 짜장면 배달하러 가는 거 아니야. 다 했잖아. 그게 뭐예요? 처음 듣는 사람 있겠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가족 구성원 아빠 맨날 보는 네 아빠 뭘 더나 어를 쓰냐고요. 어떤 사람이 아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아빠를 말하는 거라고. 아니냐? 친구 아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뻔한 거는 쓰지 말자. 효율을 위해서. 관직이나 신분이나 호칭 같은 명사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 과목
맨날 얘기하는 영어. 야, I study the English 그런 게 아니잖아. 자주 쓰이니까. 그 외의 경우 listen to music, watch TV 같은 거 더 안 쓴다.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 여기 있는 것 중에 한글을 써야 돼. 니네가 지금 외우는 이거 가족 구성원, 본래 목적, 그리고 여기는 요것만 있는 거네. 운동 경기, 식사, 네, 관직 신분, 호칭, 과목, listen to music, watch TV. 이런 것만 니가 써야 돼. 야, 관사 쓰지 않는 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 없어? 그럼 쭉 써야 된다고. 저거 시험이야. 저게 T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쓰는 게 많잖아. 홈이 그렇잖아요. 홈이 부사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go home 그런단 말이야. go to home 안 하고. 뭐하러 다 뻔히 맨날 쓰는 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죠. 내려갑니다. 다른 건 됐고요. 자, fast란 단어 정리하려고 그래요. fast가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가 있어요. fast가 형용사로 빠른. 꽉 끼인이란 말이 돼요. 꽉 끼인이란 말이 a car fast in the mud. 머드는 진흙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파란색 플러스 펜 들었으니까 뭐 하려는 거야? 미션 impossible 상황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 뭐가 생각돼 있다는 거야, 선우야?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돼서 여기 형용사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fast는 꽉 끼인이야. 요거 꽉 끼인이야. 그래서 진흙 속에 꽉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 주격 관계대명사야. which가 a car야. a car is fast. 꽉 끼어져 있네. 진흙 속에. 부사로 된 빠르게 또는 단단히. 꽉 끼인에서 나온 거 아니야? 꽉 끼어져. 이런 말이겠죠. 단식에서 나오는 말은, 단식이나 단식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니까 breakfast가 되는 거죠. break는 깨는 거야. fast는 단식이라고 해, 명사로.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오랫동안 밥을 안 먹는 시간이 아침, 까지 저녁에. 저녁을 6시에 먹었어. 아침을 7시에 먹었어. 13시간 만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식이라고 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깨야죠. 뭐 죽이 됐건 어제 먹다 남은 피자가 됐건 뭘 먹어야지. 안 먹고 움직이면 너한테 손해죠. 그래서 아침 식사는 브레인 푸드라고 하잖아. 뇌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된다. 저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굉장히 운이 나쁘군요. 연구로 다 밝혀져. 아침에 식사를 안 하면 너한테 되게 안 좋대요. 운이 나쁜 거예요.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점심 먹으면 돼요. 네가 운이 나쁜 거예요. 공부 쪽으로는 하여튼 운이 나쁜 거예요. 알아서 드세요. 꼭 뭘 드세요. 우유가 됐건 뭐 컴프레이가 됐건 프레이크가 됐건 먹어야죠. 어쨌든 아침 식사를 하면 fast가 동사도 있어서 fasting 하면 동명사가 되는 거야. 복자여고 1학년 시험에 나왔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이거 복자여고 얘기도. 그 다음에 운동경기 앞에는 관사를 붙지 않아요. 베이스볼. 야구공이 영어로 뭐냐 그렇다면 베이스볼 볼 이러더라고요. 그럼 안 돼. 어나 더가 붙으면 야구공이 되는 거야. 어 베이스볼 하면 야구공이 되는 거야. 즉 웬만한 문법 체계는 경기 이름 앞에는, 운동 경기 이름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만 나와가지고 여기 관사 붙으면 무슨 틀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관사 붙으면 다른 뜻이 나오는데 왜? success라고 하는 말이 추상명사야. 이게 아래로 가다잖아요. 이게 성공이야, 성공. 추상명사야, 불가사명사라고. 어색소스 하면은 그럼 틀리다는 얘기겠네요, 추상명사니까. 아니, 다른 뜻이 되겠죠. 뭐가 돼? 어색세스가 뭐야? 성공한 사람이란 뜻이구나.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라고요. 왜 다른 뜻이 나온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틀렸다고만 생각하냐고. 베이스볼에 어가 붙으면 안 되죠. 경기 이름 앞에는 관사 안 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넌 괴로워. 야구공은 영어로 뭐라 그러니 대답 못하면서 이건 틀렸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on foot. 예.
온이 보통 나오면 뒤에 교통수단이 나올 때 관사가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얘는 on the bus는 또 관사가 나와요?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몰라. 얘는 전치사 다음에 그냥 명사 나오면서 얘는 관사 안 쓰인단 말이야. 얘는 또 쓴다는 거 아니니? 자, 그 다음에는 뭐 저희 다 했던 거라 go to school이 아니라 go to the school. 나랑 처음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go to the school은 뭐 하러 가는 거 학교에? 어, 짜장면 배달하러. 야, 짜장면 배달하는 분들을 우습게 보아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얘기했잖아. 청구했을 때 일요일 같은 때 근무를 쓰거나 일찍 근무라고 하루 종일 그 학교에 있어야 돼, 내가. 그럼 점심때 이제 짜장면 시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청구 근처에 살아가지고 청구 근처에 있는 짜장면 집에 시켜먹고 그러는데 맨날 그 집에서만 만나다가 학교에서 짜장면 시켰더니만 막 또 웃으면서 올라오세요. 뛰어 올라오시거나 그분은. 올라오셔서 나보다 놀라셔서 어? 여기 왜 계세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여기 선생인데요? 그랬더니만 어, 그러세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고우 투더 스쿨은 그분이 학교에 청구에 오는 이유는 공부하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짜장면 배달하러 오시잖아요. 그분 되게 즐겁게 사셨던 게 기억나고 그 집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집에서 먹으면 꼭 짜장면 두 개에 물만두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가 행복했었네. 고우 투 더 철치? 얘는 뭐하러 교회 가는 거야? 은초 때 훔치러. 그것도 뭐예요? 장발장이 갈 데가 없다니까 신부님이 들어와 들어와 저녁도 주고 밥도 여기서 주고 잠도 자 그렇게 했더니만 여가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은초태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들에 잡혀가지고 신부님 앞에 끌려왔는데 신부님이 어이구 내가 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장발장이 크게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니 나중에 파리 시작이 되나 뭐리잖아요. 레미제라블 알지? 대충은 알잖아. 뭐 나도 제대로 책은 읽은 적 없어. 영화도 몇 년 전에 뮤지컬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가르치는 천안여고 여자애가 꼭 보시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능률복합 어근식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이러는데 정말 참고 봤는데 3분의 1보다 때려쳤어요. 아니 왜 말로 하면 되는데 왜 노래를 하니 그 사람들은. 난 뮤지컬 영화를 싫어해. 그 말로 해. 왜 노래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식하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어, 너하고 안 맞는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돼. 나도 별로 사람들이 별로 나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어, 난 뮤지컬, 너 뮤지컬 재밌어? 어, 그쵸. 나하고 똑같이 너도 무식한 거니까. 어쨌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얘기다. 아이 장난치는 거야. Go to the bed는 go to bed는 자러 가는 거야. 이건 침대에 가다가 절대 아니야 얘들아. I need to go to bed. 자겠다는 얘기예요. 침대에 가는 게 아니야. 얘가 붙으면 엄마 천둥번개 쳐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린 딸이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베개 가져와.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어거지로 만든 거잖아요. 베개가 이렇게 써야죠. 베개 가지러 이쯤 되고요. Go to work도 go to the work 하면 go to work는 직장에 일하러 가다예요. go to the work 하면 회사 다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앞에 나가는데 버스 정류장 가고 있는데 비가 막 후두둑 내리는 거야. 다시 회사로 뛰어 들어가서 뭐야? 우산 가지러 가는 거라고. 일하러 간 게 아니라고요. 어우 우산 가지러 왔어요 이러면서 다시 왜 오셨어요? 아, 우산 가지려고 비가 막 쏟아지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같이 묶어서 4, 5 그 외에 인어피스 330짜리 할 거 있네. 실전 못 붙여 갔대. 얘는 인디어피스하고 뜻이 좀 달라요. 인디어피스는 사무실에 라는 뜻이고 인어피스는 재임 중에. 그러니까 프레지던셜 오피스, 그러니까 무슨 뭐 오벌 하우스겠네. 미국으로 치면 오벌 하우스가 그 계란형으로 돼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재임 중이라도 된단 말이야.
When he was in office, 그 사람이 재임 중이었을 때 he did a lot, 많은 일을 했었다. 뭐 좋은 뜻이겠지 설마. At table 하고 at the table 이게 있으면 원래 목적으로 쓰는 게 근무하는 데니까 원래 목적으로 쓰는 게 테이블이 뭐라는 거야? 식사 중에. 얘는 탁자에서란 뜻이죠. 그냥 뭐 원래 테이블은 식사라는 곳이다 이렇게 정해졌나봐요. 네가 이런 다른 뜻을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게 헷갈린다고 해서 네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 솔직히. 그래도 이런 게 다른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고등학생 되는 게 맞지 않겠니? 붙이시고요. 이게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문 중에서는 딴 거 딱히 할 거 없어요. 시간 끌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거잖아. Go to school. 공부하러 가는 거지. Go to the school은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인가 봐요. 아이들 픽업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관직 신문 호칭. 프로페서 김. 보통 더, 어, 안 붙인다고요. 과목, 안 붙인다고요. Listen to 하고 watch TV. 안 한다고요, 보통. Watch TV는 얘들아 Watch the TV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TV 기계를 보다. 그래서 TV를 키다 그러면 Turn on the TV가 더 일반적이에요. Turn on TV도 상관없어요. 이때의 TV는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본다는 얘기고 이때의 TV는 기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건 어디서 쓰는 거야? I'm watching the TVs at the Hi-Mart. Hi-Mart에서 지금 TV 고르고 있는 중인데 TV들 여러 개 보고 있는 중인데 방송이 안 나오는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들을. Watching the TV 하면 이상한 뜻이다, 얘들아. Our family always has watched the TV. For 2 hours every day. 우리 가족은 매일 2시간씩 TV 기계를 2시간씩 보고 있단 말이고.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더 안 쓰는 쪽으로 갑시다. 그럼 딴 건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거는 바뀌어서 넘어가시고요. 그럼 끝 아니냐? 예, 끝났습니다. 자, 쓰세요. 한 칼럼 풀고 쳤죠. 예, 오가가 좀 길면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건데 안 되면 역시 그것도 깝깝해요. 고사 중3의 나중 애들은 심지어 옛날에 내가 동영상 없을 때에는 오가 빼고 1과 4과 7과 이렇게 나와서 막 손해예요. 그게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너희들은 꼼꼼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니? 도영아 어디까지 할까? 3장, 2장 반인데? 114페이지까지 두 장만 할까? 그래, 114페이지 두 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숙제할게요. 예, 6과 대명사 해보겠습니다. 대명사라는 건 대신 명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 따라와도 돼요. 나운이라고 해요. 프로나운. 앞에 나온 명사. 프로가 앞이잖아요. 앞에 나온 명사 받는 거야 이렇게 하냐? 그 대명사만 이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대동사. 대동사는 보통 두를 얘기해요. 이지도 있지만 보통 대동사는 두라고 얘기해요. 또는 대부정사. 그러니까 투로 끝나요.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로 끝나요. 투부정사인데 대부정사라고 해서 you can use my computer if you want to. 너 내 컴퓨터 쓸 수 있어. 네가 원하면. 그러니까 you can use my computer if you want to use my computer인데 use my computer 안 써도 if you want to 그러면은 대신 받은 부정사로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6가는 대명사입니다. 6가까지가 편했죠. 7가는 투부정사야. 7가부터 세게 나가. 6가도 쓸만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제법 있죠. 제기대명사 가보겠습니다. 핸드아웃 갑니다.
여기도 센 거 있어요. 5형 식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갑시다. 재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 아니니. 그래서 재, 다시, 따라와, 귀, 돌아온다. 그런 대명사다 라는 거 아니니. 밑에 예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온 다음에 타동사든 전치사가 있는 동사든 하여튼 동사 부분을 지나서, 동사 부분에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도 돼요.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가 타동사 아니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겠죠. 목적어란 말이 나오려면 탐목 아니면 접목이니까. 근데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동일인일 때, 그런 때 이 목적어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되느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재귀대명사로 써야 된다. 쓰세요. 그래서 쓰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 동사 부분이 타동사의 목적어냐 타목, 아니면 자동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치사가 있겠죠. 왜? 목적어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냐 전목, 그러니까 타목 접목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타목 접목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재기정용법이라고 한다고요.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 재기대명사는 재기정용법이라고 하면서 생략이 안 되죠. 야, 목적어 없으면 틀린 문장 되는 거니까. 밑에는 타목이나 접목 구조가 아니래요. 그럼 강조정용법이라고 부르거든? 너네한테는 이 재기정용법이란 말이나 강조정용법이란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생략이 불가능하냐, 생략이 가능하냐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게, 니네 왜 중간기말고사 때도 이거 고등학교 애들 거 보면은 써있거라 이게? 얘는 재기정용법이야? 그럼 뭐 쓰는지 알아? 나머지 내과 다른 걸 고르셔 해가지고 1, 2, 3, 4, 5번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네 문장 써줘요. 걔네들한테도 고2, 고3도 이거 써줘요. 얘들아, 했잖아 다 마도통해서 그대로 써줘요.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은 똑같은 거 복습인가요? 그럼. 그럼 뭐하러 학원 다니나요? 글쎄, 나랑 수업받는 고등학교들은 왜 다니는가? 다 돼 있으니까 짧게 반복하고 이런 이런 거 중요해, 그런 거 찝어주고 하면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잖아요. I love myself, me 이렇게 되는데, 얘가 주어가 목적으로든 되든 나는 내 자신을, 아 그럼 얘는 타목이라 myself 해야지 me 나오면 안 되는 거 따라와. 밑에는 I'm proud of myself, me 이렇게 되는데, 아 얘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라 me나 myself가 와야 되는데, 이게 동일인이잖아 나하고 내 자신하고는. 그럼 me가 오면 안 된다. 재귀 대명사 써야 되니까 I'm proud of myself는 I love myself, 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자존감, self esteem 써라.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높아야 돼 사람이. 외워, 다 외워. 몰라도 되는 단어가 절대 아니거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 갑시다.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그러니까 이 myself는 꺽쇠가 돼 있어. 명사인데, 제기 대 명사인데 왜 꺽쇠입니까? 얘는 앞에 뭐가 없다는 거냐? 이 말을 니네가 따라야 돼. 이 앞에 뭐가 없어? 타목이나 접목이 없. 타동사나 전치사가 없다고요. 이 앞에 명사가 있잖아. 하는 일이 없어요. 얘 없어야 정상 아니냐? I did it. 없어야 정상이 없어요. 그럼 왜 써요? 강조하려고. 내가 그걸 했었는데 I myself did it. 그러면
내가 몸소 했잖니. 직접 내가 했다니까. 강조의미다. 어우, 내가 이 몸을 이끌고 내가 같은 했다는 거 아니야. 몸소. 직접이란 뜻이라고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이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어요. 생략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요런 문장 밑줄 치고서 마이셀프 밑줄 치고 밑줄 친 마이셀프와 같은 것을 1, 2, 3, 4, 5번 중에 고르시오. 그럼 얘나 얘나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답이라고요. 더 세게 나가면 타목이냐 접목이냐까지 구별하겠지만 보통은 제기존 용법이라 이들은 생략이 안 된다. 이 둘은. 얘는 당연히 그대로 튀죠. 여기까지 T예요. 외워야 돼. 제기존 용법 강조. 아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닌 지금 고등학교 내신 자료 보면 이거 써 있어. 한번 주르륵 넘기면 나와. 1학년이고 2학년이고 다 나와. 가자. She let me love herself 이렇게 됐네요. 그 여자는 나에게 그 여자 사랑하는 걸 허락했대요. 잘 모르는 애들은 이 she하고 그 여자니까 아야 이거 너무 쉽다. herself 답은 her예요. 왜 그런 거야? let 미트나가 몇 형식이라고 주연아?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원형 부정사 나왔네요. 그 여자는 나를 허락했어요. 과거형이겠네. let 이렇게 바뀌니까 let 과거형이겠지. 현재형이면 let's, 과거 분사하면 앞에 have나 has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형이겠죠. 구별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 그 여자는 나를 허락했어요. 뭐하게? 사랑하게. 그 여자 또는 그 여자 자신을. 답이 허예요. 왜 허가 되느냐? 오형식이에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가만히 보면 의미상의 조와 의미상의 동사 관계가 생긴단 말이야. 즉 그 여자를 사랑하는 놈이 누구야? 얘가 이 짓 한다고요. 그럼 내가 그 여자 사랑하는데 왜 내가 그 여자 자신이라고 하냐고. 내가 그 여자가 아닌데. 의미상의 조어가 의미상의 동사 짓 하니까 얘는 헐셀프가 아니라 허가 맞다는 거야. 필기에 영작에도 중요하고 이런 것만 심지어 이런 거에서도 헷갈릴 수 있다고요. 누가 사랑하냐고요. 목적어가 사랑하는 거야. 목적어가 왜 주어도 아닌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밑에 갑니다. I want to help them by providing them themselves with food 이러네요. 나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by ing 뜻이 뭐니? 그쵸. 뭐뭐 함으로써 팔과에서 할 거야. by ing, in ing, on ing. 자,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돕고 싶단 말이에요. them, themselves. 근데 뭐가 답이야? provide는 참 얘는 공급동사란 말도 써야 되죠. 공급동사가 뭔지 나중에 할 거야. 공급동사는 절사 with 나와야 돼요. provide, present, supply, endow, fill, equip 이런 단어들은 목적어 다음에 with 나오고 with 이하가 물품이에요.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했지. 어느 학교에서 공급동사 아닌가요? 학생이 대답했더니만 선생님이 공급동사가 뭐니? 다른 애들한테 보면서 얘들아 공급동사란 말 아니?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누가 대답하겠어? 분위기상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영어에 공급동사라는 게 있어요? 왜? 그랬더니 막 그 일을 당했대요. 낮에 네이버에 가가지고 너네 한번 쳐봐. 공급동사 쫙 나오는 게 공급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누구한테 지금 짜증을 내는지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뭘 함으로써?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럼 이 프로바이드를 누가 하는 짓이냐고요. 이 짓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얘가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문장의 주어면서. 그럼 themselves 나올 필요가 없죠. 그들을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하냐고. 선생님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가 하냐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헐가 나와야지. 헐셀프가 나올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거라고.
이 짓을 누가 하냐를 잘 따져봐. 옆에 갑니다. 네, 여기까지 끝내려고 사진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끝내려고. Tom's physical disabilities didn't stop him himself.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 어디야 천재냐 어디냐 교과서에 그 브루클린 브릿지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거기에 아버지는 그거를 브루클린 브릿지 짓다가 바로 사망해요. 아들이 그걸 짓다가 또 병에 걸려서 불구가 돼요. 결국 누가 완성하니? 그 아들의 와이프가 완성하잖아요. 아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마 존일 거예요. 근데 그냥 탐으로 바꾼 거예요. 그 아들이 불구일 때 아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건설하는 걸 도와줘요. 어쨌든 탐의 신체적인 불능이 장애를 얻은 거예요. Didn't stop him himself 이렇게 되는데 탐의 신체적인 불능이 탐이 아니라 탐의 신체적인 불능이 주어야 야 얘가 주어야 얘가 왜 여기에 힘셀프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냐고. 이게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틀린 애가 있어요. 내가 가르친 애가 틀렸어. 야 얘가 주어야 얘가 탐이 줘가 아니란 말이야. 힘이 맞죠. 그의 신체적인 불구가 불능이 그를 막지는 못했다. 역경을 이겨내고 Against all odds 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odds는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역경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탐의 이름은 탐과 어울린다는데 탐이 주어가 아니라 탐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주어야 이름이 야 이름하고 탐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필기하세요. 이 부분 필기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T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하다가 오줌 날라가지 마세요. 예. 요 밑에는 다음 시간에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15일 화요일 날, 날틀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시고요. 원아월 3페이지 이상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마더텀은 P114까지 푸는 거고 채점까지 해오시는 건데 시험은 요 부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짧게 갈게요. 시험은 P108, P109 그리고 얘가 몇 페이지냐 P118 이제 되고요. 요 118에 요 HOP 말하는 거야. HOP. 얘들아, 요 네 문장만 시험 볼게. 요 네 문장만 시험 볼게. 여기 시험 보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아니라 그랬어요. 계기에. 주연아, 알았지? 네. 요 핸드아웃 오늘 다 안 끝냈는데 요 네 문장만 시험 볼 거라고. 시험 볼 때, 화요일날 얘기할 때, 여기에 핸드아웃 네 문장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능률, 두 페이지인데 실제로 한 페이지만 했어요. 짧네요. 이건 안 할 거니까 중2가 이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P65 별것도 없네 진짜. 그리고 대신에 육과 단어 5개. 육과 단어는 새로 하니까 아마 외울 게 많을 텐데 5개 시험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습니다.